겁을 상실한 아주머니예요. 겁을 상실한 아주머니. 어떤 아주머니일까요? 까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기는 충남 부여입니다. 충남 부여에서 옆에 누구 아드님 같이 타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초등학생 목소리 들리네요. 요창가 보다. 어쩌려고? 아니, 그래서 어떡하려고? 후진해서 어디? 어디? 오! 이야! 맞은편 차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야, 그렇게 하고 유유히 가네요. 이야, 다시 한번. 야, 신박하다, 신박해. 쭉 가고 있었는데 저 차가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저 차 원래. 아,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돼 있더니 비스듬히 저 차가 한 바퀴. 야, 여기서 유턴하네요. 여기서 빙글. 후진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여기서 쏙쏙쏙쏙 하더니, 야, 내가 앞에 또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뒤에 사람도 오고 있는데, 그러다가 여기서 살살살살 돌려갖고서, 이야, 거길 가겠다고? 거길 가겠다고? 했나? 이야, 네, 이야, 좀 너무 심하죠? 네. 나는 피해줬지만은, 근데 이럴 때요, 만약에 여기서 차가 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저기서 큰 차가 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맞은편에 차가 안 와서 그냥 내비두셨대. 맞은편에 차가 왔으면 빵빵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차가 안 와서, 그래, 어차피 가려고 마음 먹은 거, 그래. 부여의 이윤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드님, 부여 초등학교 3학년 전지훈 군이, 엄마, 이거는 한문철 아저씨한테 보내야지. 이거 한문철 TV에 제보해야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줌마, 앙 돼요, 앙 돼요.